물과 관련된 토지. 토지 용어들 대단히 많이 나오잖아요. 쭈르르르륵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건데, 이 물과 관련된 토지가 한 서너 개 되거든요. 그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. 자, 어디로 갑니까? 물로 간다! 방문가 크라스. 해안선. 해안선이 뭐냐 그러면 바닷가나 이런 데 보면 물이 이렇게 수평선 쫙 보이잖아요. 물, 물, 물. 그거 해안선. 그러니까 해안선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. 물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물이 빠졌어. 여기에서. 그러니까 서해. 만조수위순으로 이렇게 있다가 물이 쫙 빠진 거죠. 빠지면 여기에 땅이 이렇게 쫙 나타나거든. 요 나타난 요 땅. 요 땅을 뭐라고 할까요? 물 빠지면 나타나는 땅. 물 빠지면 나타나는 일곱 색깔. 뭐라고 한다고요? 간석지라고 합니다. 두자로 뭐라고 할까요? 물 빠지면 나타나는 갯벌이라고 합니다. 조개만 그만 먹고 대하 그만 먹고 이 가면 아 저게 간석지구나. 갯벌에서 같이 가서 막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간석지. 그럼 간석지 하나 끝. 두 번째, 여기까지 올라갔어. 지적공분, 소유권 인정해주는 건 여기서부터 인정 안 해줘요. 소유권은 어디서부터 인정해줘요? 띄워, 일만큼을. 띄우고 여기서부터 소유권을 인정해주기 시작해요.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토지 있잖아요. 이거는 물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소유권도 인정 안 해줘. 어디가 있을까? 이런 토지가 해운대 모래사장. 크, 그녀와의 추억이 와. 오빠 나 잡아봐라. 잡히면 죽는다. 했던 그 모래사장. 거기를 바닷가라 그럽니다. 바닷가. 옛날에는 빈지 이런 표현도 썼는데 법률 용어가 바닷가. 바닷가에서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토지를 말한다. 이거 말도 아시겠죠? 그냥 해변 토지예요. 해변 토지. 그게 두 번째 나오는 바닷가. 세 번째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어. 물이. 왜 그랬을까? 이게 막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올라왔던지 아니면 갑자기 물이 이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그러면 자 보세요. 요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야. 여기 있잖아요. 여기. 여기서부터는 소유권 인정해 줬잖아. 요렇게 딱 돼버리니까 여기에 있는 땅 요거 원래 소유권 인정해 주던 땅이었거든. 근데 이게 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. 그러면 요 땅을 뭐라고 하느냐. 요 땅이 이제 소유권 인정 될까요 안 될까요? 물에 잠겨버렸어. 안 돼요. 안 돼요.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. 그걸 뭐라고 합니까? 포락지라고 합니다. 왜 이름이 포락지가 됐을까요?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막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. 그래서 이름이 포락지라고. 이름이 포락. 따라해봐봐. 시작. 집에서 해봐봐. 포락. 그렇지. 포락지. 보락지의 핵심 단어가 핵심이 뭐예요? 그러면 그냥 물 밑으로 떨어졌어요가 아니에요. 얘도 물 밑으로 떨어졌잖아 지금. 그럼 얘는 보락지냐? 그럼 얘 보락지 아니라고. 보락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. 그래서 핵심이 무엇입니까? 그러면 보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, 소유권이 인정이 되던 토지였는데 그게 물 안으로 침식이 되어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침식의 핵심 단어가 아니고 요거 등록된 게 하천이나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. 이런 토지를 포락지라고 한다.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.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였는데 제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겼다. 이 딱 나오자마자 수면 밑으로 잠겼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요. 포락지. 어디 가서 포락지? 포락지. 정답 포락지. 최근에 포락지가 자꾸 나와요. 포락지가. 두 번째 빈지. 빈지가 어디예요? 해변 토지. 해변 토지.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하는 게 빈지, 채백호.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던 전답등이었으나 옛날에 소유권이 인정됐대. 근데 지금은 바다나 하천으로 변했대. 이거는 뭐예요? 뽀르락지죠, 이건. 그래서 빈지가 아니다. 틀렸죠? 틀린 거예요. 뽀르락지예요. 또 나왔어. 뽀르락지.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. 여기 해변 토지. 해변 토지는 보락지도 아니다? 아니다. 해변 토지는 빈지다. 빈지. 해변 보락지는 뭐가 돼야 돼요? 소유권 인정되던 애가 물 밑으로 잠겨야 돼요. 그게 보락지다. 보락지.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똑같은 거 또 나왔잖아요. 이게 각각 나온 거예요. 다. 그래서 보락지다. 이놈의 보락지는. 그 다음 4번. 빈지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잠기거나 틀렸죠? 밑으로 잠겼다. 이렇게 나오면 빈지가 아니고 보락지예요.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에서 소유권 인정되던 토지가 물 밑으로 잠긴 거. 그게 보락지다. 그래서 이놈의 보락지는 대단히 많이 나오네. 올해가 33회니까 뭐 또 나올 때 됐네. 보락지. 물과 관련된 토지. 간다! 보락! 이게 뭘까요?
간석지 바닷가 보락지.